다른 거부. 내가 등받이에 등을 기댔는데 살이 좀 많이 잡히게 돼서 한 손을 못 잡아. 인사를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프 이재환이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그래도 선배로서 뭔가 조금이라도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월드는 그래도 한국이니까 평소에 루틴대로 네, 그런 수면 생활을 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팬분들께서 붙여주신 애칭으로 네, 또 저녁 분석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롤드컵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바나나, 뭐 초콜릿, 뭐 레드불 이런 것들이 배치가 돼 있을 건데 거기 아마 바나나 있을 거예요. 거기 있죠, 바나나. 꼭 챙겨 드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왠진 모르겠는데 왠지 안 먹으면 좀 머리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뭐 과학적으로도 선구랑 되게 자주 했던 얘기인데, 형은 다음에 형이 원하는 시대, 원하는 직종, 원하는 걸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날 거야? 선구야, 나는 중세시대 때 몰락한 귀족에, 하지만 왕이랑은 좀 친분이 있고 내가 조금 검술을 좀 다룰 수는 있고, 만약에 이 비행기가 잘 날겠지만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된다면 긴장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울프의 비법으로는 수면의 질을 최대한 높이자, 거기에 있는 바나나를 지금 즉시 먹는다, 헛소리들을 많이 한다,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한다, 요 세 가지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요새 들리는 소문에 훠궈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데, 이상형 반드시 전날 훠궈 금지. 어제 하이디라 먹었어요. 울프님이 컨디션의 비법으로 수면의 질을 높여야 된다 하셨어요. 아, 그쵸.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어? 아니 근데 뭐야? 일단 수면 이거 뭐지? 아, 영양 청소에 영양제 작년까지 먹었는데 올해는 잘 안 먹었어요.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도핑 안 걸려요? 네. 잘 먹고 잘 자서 잘하겠습니다. 더 가는 동안 이걸로 잘 자보겠습니다. 주무셨어요? 상영이 형이 자기도 야구진 걸 사달래. 야구진 걸 사달라고? 네, 반갑냐? 이렇게 맛없는 표정으로 드시는 게 맛이 없어요. 야무진 걸 사오라고 하셨다고 민영 선수가 그러던데요? 네. 네, 드셔보니까 야무진 것 같은가요? 네. 어떤 게 안 쓴 거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엔더뽑기인가요, 이거? 신기하네. 왜요? 어떤 메뉴요? 시큼한 맛이 나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구나. 수면의 질을 최대한 높이자. 편해 보이는데요? 그렇게 편하지는 않고요. 불만은 좀. 아니 세상에, 다리가 길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게 너무 멋있어. 잡았어, 잡았어? 사도로다.
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숨기고 있잖아요 지금. 촬영하시느냐고 피곤하시죠? 네. 와, 익스트림 멀티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촬영을 하는 날에는 익스트림 멀티 비타민 미네랄이 필수죠. T1 팬 여러분들은 15% 할인을 해준다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다 안 먹었다 해가지고 앞으로도 잘 챙겨 먹겠습니다. 비타민 드세요. 하나만 드시면 된대요. 울프님이 창혁 선수한테 경기 전날에 허거 먹지 말라고. 저요? 자기는 맨날 먹으면서. 차돌박이 보는 사람? 차돌박이. 어제 촬영 끝나고 뭐 드셨어요? 어제 촬영 끝나고요? 원래 고기 드신다고 하셨죠? 아, 고기 먹었어요. 고기랑 메면 먹었습니다. 그게 어딘가? 메면 먹은 게? 어? 왜 이렇게 시간이 늦게 가지? 가자. 메면 가자. 메면 먹었어라. 진짜 눈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다. 이런. 어떤 아이를 드시기로 하셨나요? 복숭아입니다. 저번에 얘기한 거 뭐 고치긴 했다는데? 배우신 분이네요. 아, 나 사리곱탕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나 굿바이 있어요. 아니 형, 이 정도 한 입 컷이잖아. 이거 한 4-5개 그래. 먹겠는데? 10개. 먹을 거 없어, 좀 중요하게. 사리곱탕에 시음치를 부셔가지고. 너무 상상이 안 가는 맛인데? 나 마침 남았네. 마침 남았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저 생칩에 밥 비벼 먹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맛있었어. 어 진짜요? 네. 대중적인 음식이에요. 이게요? 네, 스윙칩밥. 스윙칩에 밥 비벼 먹는 거 유명해요. 대중적인. 드셔보셨어요? 아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대중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메타를 따라가지 않아서. 아유 재밌다 이거. 때부터 안 먹으면 진짜 고생이에요.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거예요. 리를 콤보도? 와 탄력이 장난 아니다. 내 배치기를 촬영하면 안 돼. 왜 귀엽구만. 근데 배를 왜 치시는 거예요? 제가 탄력이 엄청나요. 민혁이가 이거 보세요. 이런 건 처음 봤어. 우와! 무한스. 탄력이 튕겨나갔어. 네. 편집해주세요.